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사목공여로 더 큰 내일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는 연 평균 7%씩 감소했습니다. 공공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일자리 통계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 일자리 사업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2017년 10월 이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철학과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일자리 대참사입니다. 2021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전 산업 분야에서 중간 지대의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 부문 고용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창업, 특히 생계형 창업은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더 큰 내일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말합니다. 이들의 고용연계형 직무직업교육훈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 반대급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 분석 등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과 민간의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공급이 혁신기업과 산업 수요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 JP모건 제이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업 대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5년 정도의 인력 수요를 예측한 뒤 이에 따른 전문적인 직무 직업 교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우수한 교육 이수자들을 직접 채용합니다. 고용연계형 직무 직업 교육 훈련은 민간 대기업의 ESG 활동 중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혁신 기업과 산업에서 경험을 해야 혁신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혁신 대기업이 그 기회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둘째, 중견기업법 이상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의 고용연계형 직무직업교육훈련에 대해 파격적인 종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세제, 금융, 정책을 종합하여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또는 단독으로 기업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미래 신산업 분야의 벤처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게 고용연계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처는 디지털, 바이오 등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의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고용 연계형 투자를 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5년, 바이오 분야는 7년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인 고용당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신산업 육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고용 연계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는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말하지 않는 정부, 일자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공공조달기본법, 미래신산업육성정책은 모두 더 큰 내일 일자리 정책으로 연계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